그리고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자신했는데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기를 많이 당하나. 그래서 내 자신한테도 분노를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분노를 했었어요. 너무 막 억울한 심정 있죠.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기를 많이 당하지? 막 그랬어요. 네, 저도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인생에 되는 일이 없고 맞아, 되는 게내 없어. 팔자가 제일 센것 같고 다쳐도 내 자식만 다치고 넘어져도 내 자식은 꼭 얼굴을 다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성경 읽으면서 성령 충만하게 사니까는 그런 일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경험하셨어요? 세상에서 네, 다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영악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영악하게 사는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을 입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자리로 이끌지를 않으세요. 유유상종이라고 오. 악한 사람하고 어울릴 일이 없습니다. 코드가 맞지가 않아요. 맞는 얘기예요.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된건 말씀을 이제 막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이렇게 접하고 기도문도 막 하고 하니까 말씀을 접하게 되니까 자연히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데 그럴 때 보니까 진짜 유유상종이라고 스스로 알아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제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악의 세력들이 저를 너 나가라. 악의 세력들이 저를 공격하고 스스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의 힘인가 봐요. 아멘. 네, 그리고 아멘. 대한민국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별할 눈을 가져야 되는데요. 문재인이 김정은 만나서 좋다고 히히덕거리는 것은 유유상종이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평화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올바른 눈을 가지고 분별하는 눈을 가지도록 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분별할 눈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네, 그리고 잠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는 암과 밖이 다르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 양들의 이익을 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이익을 원합니다. 그런 자기의 이익을 위합니다. 그러면 참 선지자, 참 인도자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네.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네, 맞습니다. 그걸 위해서. 성경에 참 지도자가 어떠한 지도자가 참 지도자인지 성경에 나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준비 찬양 여기에서 마치고 우리 음악반님도 오시고 우리 모두 오셔야 할 분 다 오신 것 같아서 이제 우리 한반도 완전정화 기도와 찬양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4절까지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위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 자유 대한민국 소호를 위한 태극기 국민항쟁에서 순국하신 열사님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또 많은 투쟁 있으셨습니까? 네. 네. 아, 오늘 지금 애국가를 부르다 보니 저기 뒤에 우리 대사모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환하게 웃는 그 사진과 또 태극기 그리고 그 위로 어느새 노랗게 물든 은행 나무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 환경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 올리기 위해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모이게 될 수 있는 그 은혜, 네.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눠드린 악보가 아니라 이 식순 그리고 말씀 있습니다. 오늘 시크의 사명으로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크는 앞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완전 정화를 위한 기도 찬양 콘서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이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진짜 한반도 우리가 지금 이 사태에서 단순히 좌파 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장악하고 있는 악의 세력 대한민국에도 잠입해서 이 뿌리를 잠식해 들어온 종북 세력과 북한을 장악하고 있는 김씨 3대 세습 체제 이 악의 세력들이 같이 일심단결해가지고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 끌어내렸고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의 나라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또 하느님께 간구하여 우리 독립국가로 건국이 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붕괴시킨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우리는 한반도를 장악한 이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지금 바로 그때가 왔기 때문에 이 전쟁은 단순히 정치 권력의 싸움이 아니오 선과 악의 싸움, 궁극적으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새삼스럽게 지난주에 제가 마음에 와닿은 요즘에 새록새록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와닿은 구절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어디선가.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때가 아닌가. 예. 지금 교회를 장악한 이 악의 주관자들 모두 그리고 위정자들 이 악의 세력들을 우리는 모두 걷어내고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와 찬양으로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시크의 사명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기도와 찬양에 이렇게 모일 수 있게 우리가 저지른 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온 우리의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여기에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수를 얻고자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음악밤님의 시작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찬양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나중에 틀어주세요. 기도 후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을 속히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하게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들 다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밝은 빛살, 그 햇빛으로 햇살로 우리와 함께 이 시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기도 시작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투쟁하고 계신 그 목표, 투쟁하고 있는 그 여정을 다시 마음에 되새겨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탄핵 사태에 지금 최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령께서 이 분별력을 허락해 주신 것 같고 또 정말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투쟁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깨달은 바는 바로 지금 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이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성심으로 섬기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 이후 진심으로 온 생명을 다해서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 일하신 지도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실한 그 지도력,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진정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이 회복을 그 지도력을 회복하신 대통령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셨습니다.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음해, 허위 보도, 그런 선동 사실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 신천지다, 무슨 사교에 빠져서 제사를 지내고 뭐 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이 사태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롯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벗어나는 그런 통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황을 초청하거나 또는 이슬람을 많이 그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을 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거기에서 벗어나셨던 건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판결을 내리셨을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흔들어 깨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저께 이 토크 콘서트 오늘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옥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나 보다.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강력하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비로소 여기에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진실과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 재건을 위해 기도하러 여기에 모일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어제 기도회로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걸 알게 되었냐면요. 어저께 우연히 갑자기 기도를, 오늘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작년에 2017년도에 광복절 노래 2절 세 번째 소절을 아느냐라고 했던 그 혹시 내용 아십니까? 이게 2017년 10월 7일 월간 조선 기사로 나왔던 건데요. 거기 잠깐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직후인 8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박 대통령을 면회했다. 그때 이 변호인단은 박 대통령께 자유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역사는 한두 사람의 결단만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
변호인단에게 광복절 노래 2절의 셋째 소절 가사를 알고 있느냐? 물은 뒤에 그 가사를 찾아보라고 했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때 그 보도를 접했었는데 그리고 제 생각에 그 가사를 찾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이 전혀 와닿지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복절 노래 2절 세 번째 소절 혹시 가사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가사를 읽고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태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 아셨고 그리고 바로 이 한반도에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그것이 곧 세계의 복음 통일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통치, 가장 근접한 통치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은 진실은 반드시 언제든 시간이 아무리 걸린다 할지라도 밝혀질 것이라고 하시고 내가 20년형이든 30년형이든 상관없다.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나라가 바로 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서는 그것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실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 이름을 외치지 말고 대한민국을 외쳐라 라고 얘기하신 게 바로 우리에게 투쟁의 본질을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국민들을 각성시키려고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태 때 모든 정보를 찾아보다가 황장엽이 채널A에 그때 출연을 하셔서 그 김대중의 햇볕 정책에 대한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스며들어 있는 이 종북 세력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걸 인터뷰를 하신 것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방송의 마지막에 그 황장엽님한테 그 채널A 그 앵커가 김대중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이해하지 못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였죠. 이제 고인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게 잘 해결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잘 해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본인의 판단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최근 생각이 나면서 내가 섣불리 감히 박근혜 대통령과 하나님의 관계를 나의 신앙의 단계에서 감히 그걸 판단하려고 했구나. 저는 그런 저의 오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제 이 말씀이 생각나서 광복절 노래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바로 대한민국이 바로 세계를 복되게 할 그 거룩한 빛 하나님의 빛이 여기에서 온 세계로 뻗쳐 나가는 바로 그 핵심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투쟁하고 있는 국민들이 바로 그것을 봐주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닌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 안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이 지난번에 우리 이승철 목사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셨던 것인데 전에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도에 장로회 수련회에 거기 참여하셔가지고 직접 피아노 반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피아노 반주로 하신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질 때문에 그 앞부분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반주로 하셨던 그 찬양을 들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입니다. 역시 이승철 목사님께서 선정해 주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5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내 맘에 한 노래에 있어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0장입니다. 찬송가 468장입니다. 말씀 묵사 같이 하시겠습니다. 네. 진실성을 통하여 구별할 수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나님 주시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양의 옷을 입고. 네. 네, 하나님을 빌려서. 아멘. 아멘. 아, 아멘. 맞습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안과 밖이 다른 이중인격. 네. 겉과 속이 다른. 네, 겉과 속이 다른. 네. 우리 정말 위선자가 너무나 많죠. 네. 네. 우리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누구의 이익을 위하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들의 껍데기가 어떠한지 껍데기를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얻고 내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을 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영이 충만해서는 절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순진해도 성령이 충만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악해도 세상의 영이 충만하면은 사기를 당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순진합니다. 영이니까 영이 네, 순진합니다. 저도요. 네. 네. 그런데요, 진짜 그 말씀 맞아요. 네. 성령이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구절을 읽어도 똑같은 상황을 봐도 성령이 없을 때는 진짜 다 그 진실이 안 보이고, 네. 그게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순진한데도 네. 성령 충만하니까 사기를 당하지 않아요. 저는 사기를 할렐루야. 정말 많이 당했었거든요. 정말 사기 많이 당했었는데 네. 진짜 지금 보니까 네. 성령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네. 너무 왜냐하면 제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자신했는데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기를 많이 당하나 네. 그래서 내 자신한테도 분노를 했지만 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분노를 했었어요. 너무 네. 막 억울한 심정 있죠. 네.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는데 네. 왜 나는 이렇게 사기를 많이 당하지? 막 그랬어요. 네, 저도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인생에 되는 일이 없고 맞아요, 되는 게 없어. 내 팔자가 제일 센 것 같고 다쳐도 내 자식만 다치고 넘어져도 내 자식은 꼭 얼굴을 다치고 그랬었어요. 네. 그랬는데 네. 예수님 믿고 성경 읽으면서 성령 충만하게 사니까는 그런 일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세상에서 네. 네. 다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세상에서 영악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영악하게 사는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을 입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자리로 이끌지를 않으세요. 유유상종이라고 악한 사람하고 어울릴 맞습니다. 일이 없습니다. 코드가 맞지가 않아요. 맞는 얘기예요. 네.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성령이 충만하게 된 건 말씀을 이제 막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이렇게 접하고 기도문도 막 하고 하니까 네. 말씀을 접하게 되니까 자연히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데 네. 그럴 때 보니까 진짜 유유상종이라고 네. 스스로 알아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네. 제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악의 세력들이 저를 너 나가라. 악의 세력들이 저를 공격하고 스스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의 힘인가 봐요. 아멘. 네, 아멘.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별할 눈을 가져야 되는데요. 문재인이 김정은 만나서 좋다고 히히덕거리는 것은 유유상종이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평화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올바른 눈을 가지고 분별하는 눈을 가지도록 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분별할 눈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네. 그리고 네. 네 잠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는 안과 밖이 다르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 양들의 이익을 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이익을 원합니다. 그런 자기의 이익을 위합니다. 그러면 참 선지자, 참 인도자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네.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네. 위해서 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네. 뜻에 합당한 네 맞습니다. 그걸 성경에 위해서. 참 지도자가 어떠한 지도자가 참 지도자인지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옵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참 지도자는 우리 보고 네가 나를 위해서 하와이 가라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참 지도자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현 시국 우리나라의 시국에서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제각각 생각을 네. 해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멘. 네. 그래서 핵심은 참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네. 참 일꾼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네. 네. 그렇게 그게 바로 입으로는 나라를 위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여 주여 외치지만 행함이 다르다. 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네, 그 말씀이겠죠? 네. 앞에서 입으로는 우리를 위하는 척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집회가 약간 정치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조금 섞어서 말씀드리면은 정치인들 중에서 우리를 국민을 위하는 척 얘기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는 입법안이라든가 그들이 하는 행동은 전혀 국민을 위하고 있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모두 그런 것 같은데요. 일부 부류가 아니라 국회가 정치인들이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뺏지만 지키려고 자기들의 이익만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바라보지 않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에 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를 달콤하게 하는, 달콤하게 해주는 말은 하지 않지만 네. 자신 스스로 자신의 몸을 희생으로 내던지시는 부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부류가 안 보입니다. 너무 안티 정치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서청대에서 너무 속을 깊이 봤어요. 네, 우리가 서청대에서 집회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잠깐 떠올려서 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유일한 정치인, 네. 유일한 지도자, 정말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쟁하신 아까 그 말씀하셨던 네. 광복절 노래 네. 2절 세 번째 소절 네. 거룩한 빛이 여기에서 난다라는 예.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네. 이제 들었는데요. 저에게는 좀 충격적인 네. 말씀이시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말라기 네. 네. 왜냐하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님이 네. 이 대한민국이 일어날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이만큼 크시구나 네. 라는 생각을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네. 저 지금 막 전율이 막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고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 나라를 향해서 가지신 믿음만큼이라도 네. 우리 각자가 가져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찬양할까요? 네, 찬양할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싸울 것은 바로 네, 네 이 육체가 아니고 예, 우리가 진리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네, 정의를 위해서. 네, 정의를 위해서.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한반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악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악의 세력들과 싸워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네. 네. 찬양합시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350장 통일 찬송과 39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열기 아니오.
묵상할 구절 16절에서 20절? 네. 열매로 구별할 수 열매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걸로 구별할 수 있고 그 다음 열매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네. 자신의 열매가 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죠. 나의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 제각각 자신의 열매가 어떠한지 알 수가 있죠.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네, 맞습니다.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네. 우리가 이 찍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계속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사실을 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고 있고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찍혀 불에 던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 나쁜 열매를 버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시켜야 남에게 적용시키기보다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뽑아야겠죠. 맞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일단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남의 눈에 가시도 빼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음악반님이 해주신 얘기 중에서 일단 내 자신의 열매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 자신의 열매가 지금 내가 하는 이 행위가 말과 행동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렇게 막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을 따라서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막 오다가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 네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돌아봐라 하는 그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제가 제 자신의 열매를 본 결과 무엇이 잘못되어 왔는가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태극기 집회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고 구호를 외치고 정말 선봉에 서겠다 이랬었는데 나오는 순간 인간의 이 일에 바빠서 세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양식을 취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네. 파악하고 제 열매가 잘못된 지금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을 알고 과감히 그걸 알았을 때는 그걸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아멘. 새로 싹이 나게 아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양심 고백이며 그 저의 진실 그 발표 이걸 하는 것은 바로 저의 양심 고백이며 저의 성찰에 대한 그래서 제가 맺은 나쁜 열매를 지금 단호하게 결단해서 네. 지금 잘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쁜 열매를 발견하면 교수님께서 생활에서 실천하신 것처럼 네. 잘라내고 좋은 열매를 우리가 먼저 맺어야 합니다. 네.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네. 우리가 악한 열매를 맺으면서 승리하기를 바라면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네.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손에 피가 흐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지 않습니다. 고개를 돌리십니다.
네. 네, 구약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집회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은 마음에 새기고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은 누가 살까요? 내가 살고 내가 삽니다. 네. 네, 나부터 살아야겠죠. 그렇죠. 네, 내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우리 주위에 있는 거짓 지도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은 악독함과 위선적인 생활을 드러냅니다. 네. 아까 얘기했었던 이중적인 네. 앞뒤가 맞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네. 마귀의 특징이 있어요. 네.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네. 네. 정말 동의합니다. 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집에 가서 조용할 때 아까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고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이 했던 행동 생각해 보고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뒤가 맞지 않으면 일단 부류를 마귀 부류를 넣어야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이 미혹이 강한 시대에 내가 살지 못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선적인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지도자라는 것을 알고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참 지도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는 곧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 기반이에요. 네. 유교 기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하나 왕이 돼서 올라갑니다. 왕이 네. 돼서 군림하죠. 네. 그럼 그런 시대에 적응이 된 사람들은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보면은 좀 바보같이 보여요. 그렇죠. 지도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진짜 지도자는 예수님이 진짜 지도자시고 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또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의 지도력에 지도자라면 예수님과 같은 네. 그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지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반주하신 바로 그곳에서 특강할 때 그 네. 예수님의 그 지도력을 닮은 그런 지도자라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화합하는 지도력, 네. 그다음에 도덕성 있는 지도력, 네. 그리고 하나 아까 뭐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야말로 네. 참된 지도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길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보이신 화합의 리더십, 도덕적인 리더십, 그리고 희생의 리더십을 본받는다면 국민과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다. 네. 바로 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반주하셨던 그곳 2007년 7월 네. 바로 경주 네. 예, 현대호텔에서 네. 그 장로회 그 수련회에서 그 반주를 하시고 그 특강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저는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몰랐죠. 네. 저도 정말 알게 되는 몰랐어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그동안 쭉 우리는 다 종이었죠. 네. 조선시대에 다 종이 대부분 80-90%가 다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군림하는 지도자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지도자에 대한 그런 선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저 사람은 장군일 거야 저 사람은 잘났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은근히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냥 그 사람들은 누구냐 거짓 선지자고 거짓 지도자고 우리를 약탈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죠. 누구든 어느 누군가가 지도자의 모습을 하고 우리 위에 군림을 한다면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누군가가 우리 위에 군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선지자도 아니고 진짜 지도자가 아닙니다. 아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은 깨어 일어나고 분별력을 가져서 지금 깨어 일어나고 지금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이. 지금 분별력을 가져야 나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아멘. 아멘. 네. 바로 그 분별력은 하나님에서부터 옵니다. 우리가 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바로 지금이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할 때 그래서 우리 찬양할까요? 네. 어느 민족
누구게나 네. 분별로 그래서 진실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음악반님이 해주신 얘기에 대해서 네. 또 떠오르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참된 그런 지도자를 보면 이렇게 네. 사랑으로 네. 하는 지도자를 보면 왠지 바보 같고 지도자 아닌 것 같고 네. 네. 아 정말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도 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네.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저자가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닌가 네. 배우지도 못한 사람인데 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지도자라니 네. 예수님 제자들도 다 어부 시커먼 네. 사람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또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우중에 네. 이 진리를 위해서 네. 그리고 이 한반도에 아마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네. 이렇게 기도하시고 투쟁하고 계신데 박근혜 대통령을 아직까지도 우리의 대통령으로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은 이미 이제 떨어졌다. 그냥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여성 대통령, 이 권력에 탄압받고 있는 여성 대통령, 바로 그 모습에서 이 참 지도자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교만한 영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태극기를 이끌고 있는 여러 우리 지도자들 중에서도 네. 우리는 이렇게 음악밤님처럼 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여인에 지나지 않는다. 네. 해서 그 권위를 생각하고 지도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들어서 이 한반도를 흔드시는 네. 그 이유는 바로 이 아무것도 갖지 않은 연약한 여성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인간이요. 대한민국이요. 이 교만의 영에서 빨리 벗어나고 그 아멘.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분별하여 보라. 아멘.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위에 권위로 군림하는 사람은 참된 지도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목사님이라는 신분이 가장 우리가 신뢰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네. 언급을 한 거고요. 네. 근데 뭐 지금 우리 지난번에 에베소서 묵상할 때도 나왔지만 네. The 저기 spiritual host of wickedness in heavenly places. 네. heavenly places가 그 복수형인 걸 봐서 네. 이 땅에 있는 여러 교회를 정말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네. 그 거기에서 그 악의 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지금 교회가 그렇게 장악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진 네. 않지만. 네. 네.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으십니다. 아, 그럼요. 네, 훌륭한 목사님들. 근데 지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네, 네 담대하게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네.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묵상 우리 21절이죠. 네, 예수님이 바로 네. 참된 지도자입니다. 아멘.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행하는 자가 네, 일단 먼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여기서 내가라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지도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시고 또 참 지도자가 원하는 것은 양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서 갈취해 가는 게 아니에요. 네. 누군가 우리에게서 갈취를 해가서 그 사람이 이익을 얻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참된 지도자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참된 지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에서 저는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걸 행하는 자야 천국이 들어갈 수 있다. 네. 행하는 것은 네.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행할 수 있습니다. 네. 어린아이에게 여기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다쳐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가 여기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다치는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네. 떨어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한번 떨어져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교회의 거룩 회복을 위한 기도도 올렸지만은요. 지금 이 악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봤을 때 종교 다원주의니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탈을 우리 하나님의 저기를 탈을 쓴 지금 카톨릭. 네. 그죠? 그 악의 세력들과의 우리 전쟁인데요. 신부님들이 아주 권위적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 권위 정말 말도 못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네. 정말 이 카톨릭의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네.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는 이 사제의 말도 못하는 그 교만, 네. 권위, 네. 그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인생의 연륜도
많이 더 모르시는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는 그 자들이 네. 이 정말 영적으로 더 충실하게 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네. 그 교만의 권위는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자라야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카톨릭이 이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를 바로 거기서 단절하고 카톨릭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지혜를 주셨다는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더 이렇게 다가가면서 네. 이 카톨릭의 이단성 우리가 잘못된 것 그것을 제가 점점 더 한 가지씩 더 알아갔을 때 그 진실을 제가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천주교 교우 여러분 그리고 아직까지도 교회의 쓴 뿌리에 잘라내지 못하고 계신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교단이 바로 그 악의 뿌리에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단호한 결단력을 가지고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예, 그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성찰해보고 잘못된 뿌리에 내가 있다면 정말 단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때입니다. 네, 제가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네.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잖아요. 저는 그거를 제가 하는 건 줄 알고 그걸 맞아요. 적어와서 제가 하는 게 혹시 목사님 하실 거 아니었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는 목사님 설교 내용을 제가 적어갖고 와서 제가 그대로 한 것 같아요. 그쵸 아니요. 목사님? 아니에요. 아니요 그 말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거를 참고로 해서 했는데 네, 맞아요. 보다 보니 그거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음아빠님이 저는 음아빠님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굉장히 이 베일이 막 벗겨지는 것 같은 그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요 음아빠님이 이렇게 네. 너무나 이 가까이 이렇게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막 이게 아니고 나는 뭔가 근접할 수 없는 뭔가 심오한 그 신비의 세계 단계에 영적인 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은 그렇게 같이 아주 편안한 네. 이 우리 일상의 대화로 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정말 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 우리 제 신앙에 이 베일이 벗겨지는 데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제가 네. 우리 같이 해서 이 기도 찬양 때 예 정말 너무나 많은 너무 맞는 파트너예요. 하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아멘.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네. 그분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이 아멘. 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똑똑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도 음성도 네. 이 찬양도 모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네. 아름다운 찬양. 가슴 좀 쓰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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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네네네. 종교계가 되게 잠입하기가 되게 좋은 데고요. 특히 그 카톨릭의 그 사제 조직은 수도의 조직은 공산주의 그 위계 조직하고 똑같아서 정말 간첩 활동하기 좋은 조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성역화돼서 네. 비밀 보장 네. 그리고 그 중앙에서 딱 이렇게 교시를 내려보내는 그거 그리고 철저한 위계 조직 네. 순종 순명이기 네. 때문에 가톨릭이 계시는 분들도 분별의 네. 눈을 가지시고 분별하시기 네. 분별의 눈이 지금 기도하십시오. 네,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 믿고 네. 살아보려고 성당을 찾아가신 맞습니다. 꼭 진짜 예수님을 만나시고 진짜 생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 전
과 네. 알고 난 후 정말 삶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아멘. 새로 태어난다는 말이 새 네.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네. 정말 체험했습니다. 네, 껍질은 그대로죠. 그렇죠. 속은 바뀌고 속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네. 그 기적. 네.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한 찬양하실까요? 네.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통일 찬송가 98장입니다. 말씀 묵상은 21절까지 우리가 다 묵상을 했는데요. 이제 이승철 목사님께서 우리 또 이 전체적인 총론적인 묵상으로서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해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 한번 묵상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합니다. 동방 예의주국이라고 합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시끄러운 밤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인데 박근혜 대통령님을 인격살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 시골을 놓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포하고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리면 기도하고 아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선포 하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제가 구호제창과 좀 비슷하지만 선포하는 것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핸드폰에 저장해 왔습니다. 예, 이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복 세력은 물러가라 할 때 제가 딱딱 끊어서 할 때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하노니 정복 세력을, 정복 세력을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하노니 정복 세력은, 정복 세력을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하노니 주사파는, 주사파를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하노니 악과 타협한, 악과 타협한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반도를, 한반도를 장악한, 장악한 공중권세 잡은 마귀야, 공중권세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하노니 박근혜 대통령님을,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하기 위하여, 탄핵하기 위하여 해빌루 PC를, 해빌루 PC를 거짓 조작한, 거짓 조작한 무리들은, 무리들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탄핵 세력과, 탄핵 세력과 파면 세력들은, 파면 세력들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 감사합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진실과 정의를 선포하며 투쟁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93장입니다. 해서 정말 뜨거운 성령의 불꽃이 불타오르는 우리 아주 뜨거운 기도와 찬양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좋은 묵상 말씀 뽑아주시고 기도 이끌어주신 익순철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같이 교우로서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깊은 묵상을 같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음악밤님, 또 아름다운 찬양 해주신 우리 음악밤님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자연 속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플루선율로 우리 이 찬양을 해주신 또 이경윤 집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경윤 집사님이 이렇게 선정해주시는 많은 아름다운 찬송 우리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익순철 목사님의 마침 기도로 또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 말씀에 또 우리 하나님 안에 다시 투쟁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된 지도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제공했습니다. 이단은 끝이 다른 것입니다. 끝단, 다를 이, 그것이 이단입니다.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저는 오늘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라 한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도 그랬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도 보혜사 성령님께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 우리를 하고 도우시고 계십니다. 지금 보이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내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영적 분별을 하시고 또 참된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가 무엇인지 또한 이단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셔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혼탁한 이 마지막 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야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입법부가 무너졌습니다. 사법부가 무너졌습니다. 행정부가 무너졌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종교 모든 면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있는 이 한반도 선과 악의 싸움 속에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짓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악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야윗게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박근혜 대통령님 무죄 석방을 위해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의 자유, 평화, 복음의 통일을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시크 한반도 안정정화 찬양과 기도 콘서트를 통하여 참여한 우리 모든 애국 국민들, 대한민국 우리나라 조국을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오늘 이 시간 나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여 나온 온 우리 국민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에베네셀에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야엘 리시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화의 단계가 이 성화의 단계 속에 있습니다. 영화로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 시간까지 지혜로운 슬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크 콘서트를 위하여 준비한 손길과 섬기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또한 함께한 모든 국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회개하고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름과 같이, 비둘기와 같이, 바람과 같이, 생수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시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박근혜 대통령님을 괴롭히는 악한 권세들은 먹고 말도 없다.
나라 갈지어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하고 떠나가라. 박근혜 대통령님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무죄 석방되어 복권이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애국 동지들과 이 시간 서울 구치소 서청대에 수감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 애국 국민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반도 완전 정화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힘쓰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시간 시간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태블릿 PC 조작 사건으로 인하여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이 이르고 파면에까지 이르고 옥중투쟁까지 이르렀은데, 태블릿 PC를 조작한 그러한 못된 무리들을 예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반드시 진실이 수면 위에 올라서게 도와주시고 온 국민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을 장악하는 더러운 흑암의 골시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축복 하심이 한반도 안정정화 시 그 기도와 찬양 콘서트를 진행하시는 우리 교수님과 또한 음악밤님과 또한 모든 섬기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의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이 또한 우리 자유 대한민국 우리 조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우리 찬양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358장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우리 정말 우리 정말 목숨 이라도 바쳐서 우리 지금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세상에서 우리 지금 환경에서 인간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 진실과 정의 투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누려오던 그런 모든 것들을 만약에 포기해야 하면 그걸 내 생계가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내가 엄청난 공격을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지금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병사로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죠? 우리 담대한 용기로 투쟁하는 또 한 주가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이승철 목사님께서 아주 힘찬 기도로 우리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네,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 공지사항 하나 있으시다고요? 네. 찬양하고 할까요? 그럴까요? 네. 찬양하고 이 거룩한 나라를 살리는 이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시다. 아, 아멘. 네. 역사하신 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358장 통일 찬송가 40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정의를 위해서 싸우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우리가 순교하는 정신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가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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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네. 그죠?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마무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네. 공지사항? 네. 네. 지금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국번의 공동대표 도태우 변호사님과 민중홍 사무총장님이 문재인 여적죄로 고발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공동 고발인을 이렇게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용지를 네.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이 집회 끝나고 서명하실 분들은 서명에 동참해 주시면. 아, 도태우 변호사님이 국번 공동대표셨어요? 그러네요. 몰랐네요. 네. 이 네. 여적죄 공동 고발인은 공동 고발하는 것은 애국당에도 명단이 가 있고 이 네. 고발인 명단이 가 있고 네. 또 저도 이미 참여하였습니다. 네, 동아 면세점에도 네. 있고 저기 대한문에도 있고 네. 애국 집회하는 곳에는 다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다 이걸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네. 네.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안 하신 분 있으면 오늘 여기서 하고 가셔도 좋고요. 네. 뭐 집회 나가시면 어디에든 지금 다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네. 지금 태극기 우리 국민들을 모두 한 네. 마음이 되어서 이 해내야 됩니다. 개인 정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름, 주소는 돈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연락처, 서명 그리고 생년월일 요렇게만 있으면은 공동 고발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안고 네. 아, 네. 또 그 우리 지금 진실투쟁 내일이 벌써 15일인가요? 네. 격주로 월요일마다 변희재 대표 그 태블릿 PC 관련해서 손속히 그 명예훼손죄 그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법원 앞에서 네, 집회는 아마 12시부터 시작될걸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집회는 2시부터 있고요. 그 전부터 이제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일찍 오시면은 아마 입실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 방청도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예? 네? 들어가실 수 있죠. 재판. 네,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죠. 네, 네. 일찍 가셔서 번호표를 받아야 들어가실 네. 수 있어요. 일찍 가보세요. 12시 정도에 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는 높이 더 높이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빛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하늘에서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지네 승천하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내게 주신 상을 들고 다시 오시네 하루 지나가면 주님 더욱 가까이 우리 몸의 구속함이 더욱 가까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네 약속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높이 더 높이 빛을 향하여 주 깨어 있으라 높이 더 높이 빛을
빨리 올라가요. 빛을 머금은 찬양 같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찬양이네. 그래서 확실히 달라요. 하나님의 진실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내려가신 애도가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여 낮은 곳으로 내 영혼은 입어두며 주를 받겠네. 이 세상의 모든 수고 끝이 나는 날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는 날 성도들은 주를 향해 고개를 들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 주께서 주신 뜻을 이루리라. 네. 음악법님 화이팅. 화이팅. 우리 우리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는 우리 투사야. 그죠? 아멘. 아멘. 아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 다 네. 준비하시고 네. 먼저 가서 싸우시니까 선봉에 하나님 계시고 아 선봉에 하나님 맞아. 우리는 후방에서 인간의 아 인간의 선봉. 네, 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